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오늘 뭐 이번 주에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온칩스는 어제도 그제도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가온칩스에 대한 의견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 분은 삼성전자 M&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온칩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 다른 한 분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 밸류 부담이다라는 의견으로 오늘은 좀 멈출 거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이 가온칩스 오늘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온칩스를 좀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가온칩스는 불을 뿜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불을 뿜고 있는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이 먼저? 임순재 대표님이. 제가 먼저. 네,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적정 주가에 대한 뭐 부분이 조금 더 시장 내에서 좀 아직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장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게 아마 다시 매수세를 들어오게 하는 그런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보통 이제 저희가 그 팹리스라는 곳에서 이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더리에서 이제 반도체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군데를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설계했었던 프로그램을 파운드리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변화를 해주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이 이제 확대가 될수록 뭐 관련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그다음에 각 그 파운드리 회사마다 공정들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팹리스에서도 이렇게 자기네가 설계한 그런 칩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공정을 그 파운드리를 잘 아는 그런 회사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건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M&A에 대한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그 시장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네덜란드를 비롯한 이제 유럽을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네. 출장 중에 하면서 일단 뭐 ASML을 이제 방문한다라는 거 외에 지금 뭐 유럽 내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M&A 관련 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기대감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M&A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장용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는 뭐 NMP나 그 인피니언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시장 분위기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장 그 이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매출 비중이 그 전장용과 그 다음에 이제 AI용 그 반도체에 관련된 매출이 조금 비중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가 이런 전장용 반도체 업체를 인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전장용 디자인 솔루션 관련된 그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뭐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M&A 이슈, 결국에는 뭔가 보일 것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일단은 M&A의 이슈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가온칩스일 것이다 라고 임순재 대표님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가온칩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네, 그것보다 요즘 시장이 하도 재미없으니까 올라온 종목 찾기가 힘듭니다. 네. 네. 그중에서 가온칩스를 고른 이유는 네. 요즘에 신규 IPO한 종목들이 좀 그니까요. 강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공급원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 쪽에 포인트를 찾아서 말씀은 드리되 이게 어떤 적정한 밸류 이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확인된다라는 점이 약간 이제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5월 20일 날 신규 상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대표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그냥 삼성 쪽과 연결돼 있고 삼성 파운드리 쪽에 어떤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다라는 네. 쪽에서 이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고객이 요청하게 되면은 반도체 칩을 조립하는 그리고 또
테스트에서 완제품까지 공급하는 그래서 좀 중간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토탈로 패키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삼성에서 M&A 하지 않겠느냐라고 또 얘기는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이슈보다도 삼성은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쪽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시너지를 해외 무대를 보고 대응한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거기에 포인트를 더 맞추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올해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한 43% 늘어나서 한 460억 대 그리고 네. 또 영업이익이 87억 또 마찬가지로 40%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고성장을 보여줄 거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를 반영해서 시총이 벌써 3,800억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밸류 비싸다.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죠.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일단은 수익 실현의 기회로 보고 다시 노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불 붙이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가온칩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좀 많이 올라왔다. 시총이나 이 몸집을 규모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을 김미수 대표님 주셨으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가온칩스에 대한 의견 좀 상반된 의견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잘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온칩스 과연 오늘도 올라갈지 저희도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